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와 프레도가 지역사회 창의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3일 서울시립 발달장애인복지관에서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와 프레도 간의 지역사회 학습필요 계층의 창의 융합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이정식 회장과 프레도 김관석 대표, 서울시립 발달장애인복지관 직원 등 내외빈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프레도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과 AI 블록체인 교육기술 활용 프로그램 등을 장애인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